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일 TV 서유석 TV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년 4월 14일 일요일 저녁 7시입니다. 낮에 비가 와서 그런지 기온이 좀 썰렁하고 날씨도 좀 우중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우울 모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분도 전환할 겸 여러분과 함께 그 행복을 주는 열 글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천하보다 소중한 한 글자, 나입니다.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자 성어를 만들어 봤는데 아무세무 예, 찾아보지 마세요. 제가 만든 글자니까, 제가 만든 사자성어니까. 내가 없으면 세상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남한테 사랑받기 앞서서 자기 자신을 먼저 소중히 여겨야지 남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존감, 나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자존감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어느 것도 이길 수 없는 두 글자. 예, 혼자는 약하지만 여럿이 우리가 되면 강하다는 거죠. 그런 말도 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혼자 각자 행동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같이 행동해서 힘을 합쳐야지 시너지 효과가 더 높아진다는 뜻이겠죠. 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 글자, 사랑해입니다. 예. 사랑해보다 더 소중한 글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의 그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사랑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남편한테 그 사랑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여보,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가 있다네. 그 뜨거운 바다가 뭘까요? 이렇게 최근에서 물었더니 남편이 돌아온 대답은 열바다! 했다는 겁니다. 열바다. 가장 뜨거운 바다가 남편은 열받아라는 거죠. 사랑해가 아니고. 네. 좀 우스갯소리인데. 예. 정말 이 사랑해라는 말이 너무나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랑해라는 노래도 있죠.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웃음이 나오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웃어야 좋아할 호자, 호호호호호 이런 웃음이 나온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 사랑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 예, 뭐 애들한테도 사랑해. 예, 그리고 집사람한테도 사랑해. 남편한테도 사랑해. 이 세 글자만 있으면 행복을 여는 열쇠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랑해란 말이. 다음은 평화를 가져오는 네 글자. 내 탓이 옵니다. 네. 남 탓으로 돌리면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나 내 탓이요. 내가 잘못했소. 내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책임을 다할 때 평화가 온다고 합니다. 네. 내 탓이요. 평화를 가져오는 네 글자, 내 탓이옵니다.
그리고 돈 안 들는 최고의 동료. 다섯 글자. 정말 잘했어. 예. 칭찬하는 말이죠. 칭찬하는 말이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거죠. 칭찬은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합니다. 예. 칭찬은 의기소침한 사람도 기운나게 하고 그리고 기뻐서 남한테 예, 잘해줄 수 있는 에너지가 뿜뿜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잘했어. 넌 정말 잘했어. 잘할 거야.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뜻을 이루는 사람들의 일곱 글자. 처음 그 마음으로. 이 말은 뭐죠? 초심을 잃지 말라는 뜻이죠. 초심을. 예, 초심을 잃으면 아무리 예, 성공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 그 마음으로. 항상 처음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네. 영어로는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네. 때로는 우리가 성공했을 때 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back to the basic, back to the basic, 초심으로 돌아가야서 다시 고쳐 세우고 정리를 하고 가다듬어야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인간을 돋보이게 하는 여덟 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해 어딘가에는 그래도라는 섬이 있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힘든 거에 뭐 거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아픔에도 불구하고, 네. 정말 내가 공경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네.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네. 이런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웃을 거야. 예,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행복할 때, 즐거울 때, 로또 복권 당첨됐을 때, 남이 잘못됐을 때, 이럴 때만 웃었죠? 우리는 그럴 때만 웃으려고는 웃을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힘들어도, 괴로워도, 아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웃어줘야 된답니다. 예. 한승원 박사님이 웃음에 대해서 좋은 원리를 설명했는데, 마중물 원리를 설명했다는 거죠. 예, 펌프물을 한참 안 길러먹으면, 예, 물이 내려가서 안 나오죠. 우리 어릴 때 펌프물 길러먹었죠? 예, 그럴 때는 마중물을 부어줘야 된답니다. 네. 그러면 그 마중물이 내려가서 샘물을 마중가서 잘 끌어올려서 잘 나오게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마중물을 부어서 샘물이 잘 나오게 하듯이 우리도 마중물을 웃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 마중물을 웃으면, 네. 그 마중물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어릴 때 많이 웃던 웃음 동자와 낭자를 깨워서 웃게 만든다는 거죠. 자, 우리 마중물 한 모금 마셔볼까요? 자, 마십니다. 자, 우리 머리 때려보세요. 우리 머리는 골 때립니다. 예, 가짜로 웃어도, 가짜로 먹어도, 침이 나오듯이, 가짜로 웃어도, 우리 뇌는 단순해서, 우리 주인님이 진짜로 좋아서 웃나 보다 착각을 하고, 예, 엔돌핀이 분비되고, 네, 신체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라도 억지로 웃는 웃음이 바로 웃음치료 웃음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요 이렇게 웃어야 된답니다. 자,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는 아홉 글자.
지금도 늦지 않았단다. 예. 지금도 늦지 않았단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다, 빠르다는 그런 말이 있죠? 예. 예. 정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말이 있죠? 인생은 뭐 60부터. 요즘은 아닙니다. 인생은 90부터란 말도 있습니다. 예. 90부터. 90부터. 왜냐하면 100세 시대, 12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인생은 90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예. 여러분, 예.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지금이 가장 젊은 나이입니다, 여러분. 가장 젊은 나이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부터라도 정말, 예. 새롭게 시작하면 늦지 않고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 자, 다음 마지막 글자 보겠습니다.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열 글자. 항상 내 곁에 있을게.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정말, 혼자 있을 때는 외롭지만, 누군가 곁에 있다고 생각될 때는, 예, 외롭지 않습니다. 예. 저도 우리 집사람이 있고, 또, 예, 세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 우리 가족들 때문에 든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힘이 용서 넘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유튜브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께 제가 힘을 얻고 이렇게 오늘도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밤인데도 불구하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말도 좀 꼬이고 말이 좀 잘 안 됐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말발이 세지네요. 자신감도 생기고 웃음도 나오고 저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제 곁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뭔가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곁에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열 글자.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가 제가 이렇게 방송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일요일 저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